내 이놈! 오늘날에 최씨가죠? 예. 삼신 할머니다. 분리사 할머니다. 너 목을 내가 이렇게 조르고 있으니 숨 쉬어지냐?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거는 네 생각으로 다 판단해버리고 너희들이 지금 잘한 게 있냐? 할머니가 저 대주든 너든 다 이렇게 목을 묶어 놓고 금전 녹자 일도 안 줄 거라고 줘봐도 소용없고 돈 때문에 집안 조용할 날 없게 만들었다. 그래도 네가 애미라며 살 대책을 마련할 줄 알았다. 어찌하여 저 새끼들 다 저렇게 만들어 놓고 오늘날에 이 장성 가위바다 내가 길문 열어 우리 제자 비는 공덕 이제는 빌고 산다 하고 마음 열고 따라온다 하니 도와주자 들어섰다. 얼마나 뭘 얘기를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신이 온 걸 알아주고 저 아이들 명을 이어주고 복을 이어줄까. 생명이 먼저지 금전이 먼저드냐. 무당을 한다 안 한다 생각하기 전에 저 자식하고 어떻게 살까. 내가 정신 차리고 어떻게 살아야만 신도 돕고 저 아이들 키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그러면 내가 가시밭기도 제쳐줄 것이고 비 오는 날도 막아줄 것이고 바람 불고 태풍이 불어도 지켜주고 없는 금전도 신의 밥으로 하나씩 열어줄 것이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잘못된 거 용서하고 묶은 줄 다 풀어서 내가 다시 한번 닦아가고 저 애들 저렇게 떨어져 있어도 말썽 없고 사고 없이 네 품에 올 때까지 내가 지켜주자 왔다.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오냐 오늘날에 신명에서는 너의 너도 철이 없으니 아무것도 모르니 어떻게 살 방법을 찾다 보니 신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되나 꽂혀 있었지만 신은 정작 그게 아니었다는 거 분리자고 들었으며 네가 때가 되고 시가 되면 신에서 알아서 주신다. 근데 이 명줄이 이렇게 간당간당하니 어떻게 너한테 불림의 도수를 줄 수 있으며 남의 가정을 논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첫째는 우리 가정 명당부터 불밝혀놓고 차례차례 너의 오장육부 6천마디에 묶인 거 다 풀어서 받들어 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고 갑시다. 신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내가 왔다. 네, 뭐 같아? 그래 상복 사자가 이렇게 너희 집을 넘나든다. 이렇게 상문 고지? 상문 전에 상문 다리가 벌써 이 집은 줄을 놓고 누구를 아무 힘 없는 누가 애들밖에 더 다치겠어 지금? 대주가 상문을 가고 이 집안에 상문이 나고 이 몇 년 사이에 상문이 나면서 상문 주당이 들면서 대주가 힘든 일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저 아이들이 지금 다 바깥으로 나갔어. 근데 제일 많이 왕래하는 게 아들 둘한테야. 그래서 가끔 눈도 안 보인다. 니한테도 표적 주고. 맞아 안 맞아? 어떤 데는 눈을 뜨고 있어도 뿌옇게 하고 한쪽 눈이 떨리게 만들고 눈 안 보이게 하고 생각도 아예 멍 때리게 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오늘이 며칠인지 시간이 가는지 밤인지 낮인지 이만큼 상문이 들었다. 사자가 왕래를 한다. 이 벌을 안 뺏기는데 무슨 신이 와서 너한테 어둥둥 제자라고 춤을 출 것이며 어느 조상이 와서 하겠냐고. 때가 있으면 뺏겨내야
되고 안이 좋은 게 걷어내야 맑은 게 올 거 아니야. 이 어리석은 제자야. 오늘 이만큼 채식가정 노시명당에 예. 이렇게 상문주당이 들고 사자가 자꾸 왕래하면서 자칫 잘못하며 우리 막둥이가 길을 가다가 다칠 일이 생기고 아플 일이 생기고 진짜 응급할 일이 생기니 이거 막자고 들었었고 예. 우리 올 한해 노시부인 너를 봐도 이 신의 판단을 못 내면 이 벌을 뺏기든 신의 준비를 하든 이렇게 차츰차츰 준비를 안 하면 네 몸을 아작을 낸다. 허리를 치는 격이고 다리를 치는 격이야. 그래서 허리도 어떤 데는 못 쓸 일이 자꾸 생기고 아파서 무릎도 나갈 것 같고 조금만 움직이면 손목도 마디마디가 끊어질 것 같다. 그렇게 바람을 넣었던 거 오늘은 닦아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아까 엄청 중요한 해야. 그래서 이렇게 놀다 가고 이름 짓고 가고 따라 들고 묻어들 걷어 가신다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세요.